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의정부 경전철에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7시간 만에 재개되긴 했지만 걸핏하면 멈춰서는 경전철에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8분쯤 전동차가 발곡역에서 출발하자마자 고장이 발견돼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열차 운행이 중단된 지 3주 만입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해당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비상 통로를 통해 역사로 되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발곡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안전상 등의 이유로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발곡역에서 의정부역으로 가려다 통제선을 보고 집에 되돌아가기도 하고 기차가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3개에서 4개 넘어가는데 의정부역 가기 힘들어요. 급하게 택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경전철 타고 의정부역 가려고 했는데 지금 망가졌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택시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 중단된 의정부 경전철은 7시간 만인 오후 2시 7분쯤 재개됐습니다. 원인은 전원을 공급하는 주회로 장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해당 전동차를 차량 기지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기 열차 운행이 끝나고 차량 기지로 이동을 해서 여러 계측기나 시험을 해보고 나올 것 같아요. 운행은 재개됐지만 고장 전동차 등이 제외되면서 배차 간격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